Hi, 여러분, 안녕하세요. This is EG4K,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Channel. 이 EG4K 채널에서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그 핵심적인,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영문법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다 좀 더 어렵지 않게 쉽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영문법을 갖다 마스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EG4K 110에서도 조동사를 배웠죠. 앞에 조동사를 배울 때는 뭐 또 may도 배우고 can도 배우고 뭐 이렇게 will, may, will, can 세 개의 조동사를 가지고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must, have to, should라는 그 세 개의 추가 조동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조동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죠. 동사를 도와주고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붙여주는 겁니다. 동사의 의미를 더 붙여주는 것이고 그건 동사 앞에 놓인다고 그랬죠. 앞에 놓이고 그리고 특징은 조동사가 오면은 다음에는 동사는 전부 다 원형으로 바뀐다. 원형으로 바뀐다. 왜냐면은 원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조동사의 부정문은 not을 붙인다고 그러죠. 앞에서 여러분이 may not, can not, will not 이걸 배웠죠. will not.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ust not 이제 앞으로 배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건 재밌는 건데요. 왜냐하면 동사는 어떻습니까? I run 하면은 she 하면 she runs가 되죠. runs 이렇게 뭐에 따라서 주어의 인칭과 그 다음에 복수냐 따라 we는 다시 뭡니까? run이 되죠. 이렇게 복수냐 단수냐 그 다음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동사가 변하는데 조동사는 같은 동사라도 조동사는 그런 변화가 없지 않다. 그건 다행입니다. 우리가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can하고 may하고 will 그 세 개에 의해서 다른 세 개의 조동사를 배우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must입니다. must. 영어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I do my homework. I do my homework. 나는 내 지금 숙제를 하고 있다 같으면은 I must do. I must do. 동사 앞에 오라고 그랬죠? 예, 이런 조동사는 동사 두에 앞에 온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you 같으면은 you must do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꼭 해야 한다. 이건 의무적이라는 얘기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무적이다 하는 것을 할 때 must를 씁니다. You must come. 너는 꼭 와야 된다. 너는 꼭 와야 된다. 이렇게 해요. You must sing. You must sing a song here. 너는 여기서 노래를 하나를 해야 된다. must. 너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무를 또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무나 필요성을 내길 때 must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강한 추측. 우리가 추측을 할 때 뭘 앞에서 썼습니까? made 썼죠? He may be here. He may be here. Good girl. 그는 착한 소녀일 거야. 이렇게 그것은 그럴까 하고 좀 약하게 추측을 하는 건데 틀림없이 강하게 그는 그것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추측할 때는 must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she must be a very diligent. 그는 아주 very diligent. 아주 근면한 것이 틀림없다. 그는 아주 틀림없이 근면할 거야. 이게 must be가 아니고 뭐가 되면은
maybe가 되면은 아마 그래 근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약하게 추측하는 것이고요. must가 되면은 강하게 그는 틀림없이 근면할 거야. 그녀는 틀림없이 아주 근면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must하고 may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may는 그럴지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것 포함해서 약하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 must는 아주 자신 있을 때, 그는 뭐 나는 내가 그걸 보장해, 그는 틀림없이 뭐 근면해 이렇게 할때 must를 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는 have to입니다. have to. 그냥 have to 이렇게 않고 have to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have to V가 F 발음 나오듯이요. have to가 아니라 have to 이렇게 have to. 이것은 must하고 똑같은데 어떤 보다 강한 의무를, 강한, 너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의무를 얘기할 때 have to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앞에서 그랬죠?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너는 네 숙제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must 대신에 have를 쓰면 더 강하게 너는 틀림없이 숙제를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한 어떤 의무를 할 때는 have to를 씁니다. have to. you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I have to finish your homework. 왜냐면 이 have to도 have to는 아까 뭐는 must는 you must, I must, she must 뭐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have to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she 같으면은 she have to가 아니라 she has to 이렇게 다음에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어떤 강제적으로 해야 되거나 강하게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 충고하거나 권고를 하는데 좀 약하게, 머슴들은 좀 약한 것이죠. 약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get up early. 너는 you must get up early. 예를 들어서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must겠죠? 그 시간에 안 일어나면 기차를 못 타니까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생활할 때 너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할 때는 you should get up early. 너는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일찍 일어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권고하는 거, 또는 충고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should라고 그럽니다. 또는 뭐뭐를 이게 다 의무나 책임인데 의무나 책임도 뭐보다 must보다 좀더 약하게 you should study hard. 나는 우리는 we should study hard.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학생이 우리는 학생이잖아. 학생이니까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본분이잖아. 그러니까 we should study hard.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We must study hard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틀림없이 열심히 해야 돼. We have to study hard도 마찬가지죠. 이건 뭐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강한 것인데 should는 좀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must하고 have to는 같은 것인데 have to는 좀더 must보다 강하고 should는 약하고, 이렇게 어떤 조동사가 동사의 성격을 좀더 부연해서 해주는데, 강하게 또는 약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 동사의 의미를 좀더 부여해서 더 첨가해서 의미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중에서 이제 이건 참고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는데, 조동사는 두개 이상을 또는 두개 또는 세 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I speak Japanese. 나는 일본 말을 한다. I speak Japanese. 그렇죠? I speak English. 나는 영어를 한다. I speak Korean. 나는 한국어를 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I can speak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할수 있다고 말이죠. I can speak Japanese.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할 수 있다. I can speak Korean. 나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됩니다.
그 다음에 can을 안 쓰고 I will speak Japanese는 뭐예요? 나는 일본어를 말해야겠다, 말하겠다. 그러면 일본어를 공부해서 내가 말할 것이라는 자기 의지를 표시할 때도 I'll speak Japanese. 나는 일본어를 말할 거야. 일본어 말하는 걸 공부할 거야. 막그 말이죠. I'll speak. 그런데 위로고 can하고 둘다 조동사인데 I will can. 나는 미래에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연속해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ll speak Japanese는 되고 I can speak Japanese는 돼도 I will can speak Japanese는 못 쓴다 이렇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Can 대신에 will be able to, can이 be able to와 같은 뜻이 있다고 그랬죠? Be able to와 그러니까 I will be able to speak Japanese 이렇게 고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I will can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an이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I will be able to speak Japanese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여기도 I can speak English를 갖다가 I am able to speak English. You 같으면 you are able to speak English. He 같으면 he is able to speak English 이렇게 be able to로 바꿔서 can을 대신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hould가 뭐 하는 게 좋겠다, 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때는 had better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ought to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go now. 너는 지금 가야 돼. You should go now. 너무 늦었잖아. 지금 가야 돼. You should go now. 이걸 갖다가 you had better go now. 실제는 you하고 apostrophe하고 d를 써서 you'd better go now. 실제는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냥 문체로 풀었을 때는 you had better go now 그랬지만은 실제는 you'd better h-a-n을 빼고 apostrophe하고 d를 쓰고 you'd better go now. you'd better 발음도 you'd better go now 이렇게 you'd better go now가 아니라 you'd better go now. you'd better go now.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you'd better go now. You'd better go now. 이렇게 had better로 고쳤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he should come tomorrow. 그는 내일 와야 된다. 내일 와야 해. 그는 내일 와야 돼.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should를 갖다 뭘로? ought to. She ought to come tomorrow. 이렇게 바꿔 쓸 수도가 있다. 그러니까 can은 뭘로? Be able to로. should는 뭐로? had better나 ought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to는 우리가 조동사일 경우는 무엇에 따라서 이런 단수냐 복수냐 인칭에 따라서 안 변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have to가 뭐 조동사라고 할 수도 있고 조동사의 must의 대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he had to. have의 과거가 had죠. had to라고 쓴다. 그러니까 have to만은 단수형일 때는 has to로 쓰고 그 다음에 과거형일 때는 have to라고 쓴다. 단수, 3인칭 단수일 때만 has to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상 세 가지의 그런 조동사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연습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좀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첫째 것은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괄호에 지금 must, should가 있죠? 그 중에 어떤 걸 써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는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뭐예요? 분명하다? must입니까? should입니까? 확실히 추측이 확실할 때는 he must be a liar. 그는 틀림없이 거짓말쟁이일 거야. 거짓말쟁이임이 틀림없어.
그는 거짓말쟁이인지 모르겠네. 하면은 뭐예요? He may be a liar. 그랬죠? He may be a liar. Should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돼. 그 말이죠. He should be a liar. 왜? 그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만나서 이번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그러면 he should be a liar. 그는 거짓말. I should be liar. 나는 거짓말을 해야 돼. 그 상황에서는 거짓말. 다음에 누구 만나는데, 그하고 걔 만날 때는, 내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I should be a liar가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아, 그는 거짓말쟁이야. 틀림없이 거짓말쟁이 할 때는 he must be a liar가 되죠. 그 다음에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할 때는 뭐예요? 권고하는 거였죠? 권고할 때는 뭘 썼습니까? should를 썼죠? should를. have to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You have to not make a noise. Have not make a noise. not make a noise는 뭐예요? 시끄럽게 하지를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시끄럽게 하지 않아야 된다. You have to, you must not make, must not make라는 말은 없죠. You should not make, have to not make, have to not이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Must not 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have to를 쓰려면 you have to make a noise 하면은 너는 시끄럽게 해야 돼. 그 말이죠. You have to make a noise. 그런데 have to not make a noise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you should not make a noise. 너는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돼. 시끄럽게 하지 마.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나는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랬죠? 숙제를 내요. 나는 숙제를 안 하면 안 돼. 그 뭐였어요? I have to do my homework. 또는 I must do my homework. 그랬죠? I may는 해도 괜찮고 안 해, I may do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할 때는 I may do my homework. 그런데 그런 말은 보통 안 쓰죠? 없죠? I have to do my homework. I must do my homework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뭐가 틀렸다고 말이죠? You finish must your homework. Finish must? 자, 조동사하고 동사가 있을 때는 뭐가 먼저 온다고 그랬죠? 조동사가 먼저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you must finish지. finish must라는 말은 없죠?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그 다음에 he have to work and I have to work and I. 여기에는 뭐예요? he는 have to를 쓸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 to가 아니라 has to work이라고 그랬죠? he has to work and I. 그는 저녁에 일해야 돼. 그 다음에 she should take a break. she should take a break. 뭐 틀린 거 없는 것 같죠? 그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동사 원형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she should takes가 아니라 she should take a break. take a break.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빈칸에 있는 말 중에 이걸 하나를 골라서 쓰는 식. 그러니까 하나씩 골라놔갖고 뭔가를 맞는 걸 골라요.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이건 비행기 가면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Please fasten your seatbelt. 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에서 안전벨트 매야 되죠. 그걸 fasten your seatbelt 그럽니다. 그때는 이제 권고죠. 이렇게 권고자는 요즘은 이제 권고가 아니라 you must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must가 다른 데서 쓰이면은 you should 쓰고, 그러니까 you must나 you should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어떤 걸 써야 될 것인가는 다른 데서 must나 should가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you to exercise today. 오늘 운동을 해야 돼. to니까 앞에 Must to는 안 되죠. Will to도 안 되고, should to도 안 되고, have to 가야죠. You have to exercise today, every day. 너는 매일 운동을 해야 돼. 그랬죠? 그 다음에, not sleep here. 여기서 잠을 안 돼. 잠을 안 돼. 그러면 이제 뭐예요? You must not sleep here. 이것도 되죠? You should not sleep here. 이것도 될 수도 있고요. You have,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She, stop here. 여기서 서야 돼. 예를 들어 신호등 같은데 서야 된다 그러면은 she must, 그렇죠? She must stop here. She must stop here. 그런데 여기는 뭐가 붙었어요? To가 붙었죠? She, 이건 3인칭 단수니까 has to가 되죠? She has to stop here. She has to stop here. 그 다음에 you must not sleep here. 그러든지 you should not sleep here. 또는 you must fasten your seatbelt.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그두 개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으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답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거짓말쟁이면 틀림없다 하니까 he must죠. He must be a liar. 시끄럽게 하지 마라. You should not make a noise. You should not make a noise. 숙제를 해야 된다. I have to do my homework. I have to do my homework. 그러고 you finish, you must가 아니라 must finish.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I have to work. He has to have to work at night가 아니라 he has to work. He has to work at night. 그 다음 he should takes가 아니라 he should take a break. 그렇죠? 그 다음에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이건 뭐더고 must하고 바꿔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You must fasten your seat belt. You have to. 이건 have to. you니까 have to 가야 되고 10번은 she has to 가야 되고요. have to has to. 그렇죠? 그 다음에 you must not sleep here. You must not sleep here. You should not sleep here. 그것보다는 you must not sleep here가 낫으니까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그걸 갖다가 should로 바꾼 겁니다. 만약에 9번이 없으면은 7번에 must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뭘 가지고 should랄지, 그 다음에 must랄지, have랄지 그세 가지 조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동사의 뜻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 뭐 다시 그냥 잠깐 보면은 조동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must는 뭐 해야 된다, 틀림없이 뭐뭐 한다 이런 의무나 추측을 이야기할 때, have to는 강한 의무, should는 권고나 약한 그런 책임, 뭐보다 must보다는 약한 그런 책임을 했었죠. 그다음에 두개 이상 쓰면 안 된다. can은 be able to. should는 ought to나 had better로 바꿔 쓸 수가 있다. has to, have to만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를 쓰고 과거일 때는 had to를 써라. 그러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답과 맞춰봤죠. 그러면 이상으로 조동사의 1부, 2부 있었지. 1부에서는 can하고 may하고 will하고가 있었고요. 2부에서 지금 공부한 should랄지 must랄지 이런 조동사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이두다두 시간의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조동사를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나라의 이화국이었고요. 여러분 이 사이트에 가서 제 사이트에 지금 이걸 만드는 순간에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요. 안 되지만은 제가 74개, 74개의 Easy 4K 그 동영상을 다 만든 다음에는 중간에도 그걸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는 EG4K이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으로 이화국 교수를 유튜브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